오후리드의 유명한 관광 상품은 진주다. 그러나 오후리드 호수에는 진주가 나지 않는다. 오후리드의 진주를 유명하게 한 비법은 바로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 있다고 한다. 3대에 걸쳐 진주를 만드는 한 보석 가게에 들어갔다.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좋아했다는 오후리드의 진주.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까? 애초 비법을 보자고 한 게 무리다. 대신 물고기 맛이나 보기로 했다. 이 대단한 물고기의 요리법은 또 어떨까? 깨끗이 손질한 물고기에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한 다음 밀가루를 골고루 잘 입힌다. 그리고 기름에 튀기면 끝이다. 과연 어떤 맛일까? 그냥 민물고기 튀김이다.